존재감을 찾는 소년, 친밀감을 원하는 소녀. 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의 언어를 분석을 좀 해봤어요. 그랬더니 이제 남자아이들은 좀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비행의 길로 빠져드는 경우가 있었고, 반면에 여학생들은 좀 더 관계지향적이거든요. 그리고 특히 동성 친구에 대해 의지하는 게 굉장히 커요. 그리고 엄마에 대해 기대하는 뭐 애정이나 친밀도도 굉장히 높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밀한, 겉으로 보이는 친밀한 관계를 굉장히 왜곡해서 인식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되게 뒤틀린 관계에서도 이제 뭔가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그걸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만난 한 여학생은 성매매나 조건 만남, 사기 뭐 이런 것도 사실 집단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, 그 집단 속에서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친밀한 누군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뭐 가담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. 근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다음엔 그런 친구나 상황을 좀 피하게 되지는 않나요? 근데 이게 사실은 친구 외에 다른 관계들이 다 망가져 있을 경우에는 더 여기서 빠져나오기 어려운데요. 뭐 예를 들면 친구한테 휩쓸려서 범죄를 저지른 거를 좀 후회하면서도 이 보호 처분 이후에 이 친구들이랑 관계를 끊을 거냐고 물어보면 아, 끊지 않겠다,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친구들이 많아요. 근데 그 이유는 사실 부모님들 중에 이 아이들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을 끊는 분들도 계시고, 그다음에 학교도 사실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자퇴 혹은 뭐 퇴학 이런 식으로 종용하는 경우도 있고, 근데 그런 경우라면 이제 아이들한테 남은 관계는 정말 친구밖에 없는 거잖아요. 학교랑 또 부모의 관계가 단절이 됐으니까. 그래서 약간 이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정말 아이들이 좀 관계들이 많이 망가져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.